저는 성인들의 삶보다요, 어떤 게더 제가 볼때 극한의 삶으로 보인지 아세요? 헬창들의 삶, 올림픽이나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의 삶.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절대. 이런 거예요. 그, 그런 괴의감 느껴도 상관없어요. 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극한의 삶이 성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계속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신 거죠. 중생들도 욕심, 어떤 욕망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극한의 삶을 살아요. 그게 성인의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분야나 최고가 되려면 뭔가 극한의 삶을 살죠. 근데 우리가 꼭 권투를 배워도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꼭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어서 해야 돼요. 재밌어서 시작하세요. 그. 내가 지금 옥싱도장 오늘 끊어가지고 타이슨하고 비교해서 괴리감 느끼고 이러면 뭐 이상하잖아요. 음. 하지만 타이슨이나 나랑 똑같은 게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이 재밌는 나랑 같잖아요. 제가 왜 덕후라는 말 좋아하는지 아세요? 고수건 하수건 덕후는 하나입니다. 너도? 너도 덕후냐? 만약에 타이슨이요. 꼬맹이를 만났어요. 개발, 해발 주먹질 해요. 곤트를 너무 좋아해요. 저 이거 할때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러면, 너, 너 찐이구나. 더 크구나. 하고 안아줄까요? 너는, 너 따위가 더 크란 말 하지 마라고 할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더 크냐가 좋은 거예요. 더 크냐? 나 양심 더 크야. 참나 더 크야 하면 된 거예요. 극한의 삶은 본질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너곤투 좋아한다 하지 마라. 이런 사람 만나면 재수없죠. 싹이, 싹이 뽑히겠죠. 싹이 뽑히겠죠. 저는 더, 더 크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크면요. 이 공부 사랑하는 사람은 다더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다 하다가 실력이 늘다 보면요. 좀더좀더 좀더 잘하려다 보니까 그끝까지갈 수가 있다고요. 그 극한이 본질이 아니라고요. 성인이 성인된 이유는 깨어있었기 때문이고요. 양심이 욕심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분들의 한 모습을 보고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음. 극한에 도달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네. 재미, 재있어서 하시다 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하시다 보면 그게 극한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그럴 거예요. 극한의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이거 웃긴 거예요. 왜 지가 결정했거든요. 하늘이 나한테 줘야 돼요. 나는 깨어있을 뿐이에요. 내가 극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변태지, 도인이 아니에요. 도인은 깨어있으려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깨어서 양신대로 살려는 사람이 도인이죠. 이, 여기서 극한을 추구해보세요. 더 깨어있고, 더 양심적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극한이지. 다른 극한 찾지 마세요. 극한을 살아야 되라고 하는 건 이건 탐진치예요. 뭐죠? 믿도 끝도 없는 그 극한이란 거 뭔데요? 지금 깨어있으면 참나랑 접속이 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참나의 뜻을 구현시킬 수 있는데, 왜 하느님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아니요, 저는 극한을 살려고 합니다. 밥안 먹을게요. 언제 하늘이 밥 먹지 마라고 그랬어요? 밥 먹지 마라고 할 거면 위를 안좋겠죠 위장을. 혀를 안좋겠죠 처먹으라고 줬죠. 먹으라고 다 해줬더니 기껏 다 장치 달아줬더니 저 안, 먹, 안 먹을게요. 극한을 추구해야 될것 같아요. 뭐죠, 이게? 전혀. 하늘하고 소통이 안된 사람인데요. 하늘하고 끝없이 소통해서 가는 과정에서 남들이 볼때 극한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냥 극한을 산다는 건 뭔데요? 그건 탐진치예요. 나는 남보다, 나는 남보다 좀더 극한을 살아야겠다. 변태죠. 탐진치의 끝판왕이죠. 뭐래 하는 거죠. 밥을 안 먹어버려야겠다. 이상하지 않아요? 음.